이제 34쪽 초구효를 보겠습니다. 초구효를 보기 읽기 전에 초구효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천태니까 위에는 지, 세 개가 음효고 밑에는 천이니까 세 개가 양효예요. 그 중에서 그 초구효는 위에 있는 육사효와 호응관계인데 거기도 음양으로 돼 있지요. 구이효는 그 위에 있는 그 유구효와 음양으로 돼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구사묘는 상육효죠. 음양으로 돼 있어요. 음기와 양기가 서로 교감을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양효는 속성이 항상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구효에 저 띠, 잔디 있잖아요. 잔디를 뿌리째 뽑으려면 한 포기만 뽑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잔디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그 연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구는 발모여라 이 기로 정인이 길하니라 초이 양효 거하니 신은 육학농지 제이 제하자야라 시지 비제 군자 퇴이 궁초요 시기 태즉 지제 성진야람 군자 지진의 필력이 풍류로 상견원을 여모지 근년하야 발길즉 견년이 기의님 여는 근지상 견년자구로 이위상이라 휘는 유야니 현자 이기류진하야 동지 이행 기도라 시길야람 군자 지진의 필 이기류님 분류 지제 상선하야 나거 여선이요 신뢰 상뇌이제라 고로 군자 소인이 미우능 동리에 불뢰 풍우지 조자야라 자고로 군자 득이즉 천하지현이 취여 조정하야 동지협력하여 이성천하지태요 소인제비제 불초제병진님 연후에 기타미승이 천하비의님 개각총기류야람 삼양제하야 성년이진하니 발모연여지성인임 청행지길야람 점재양강이면 즉기정이 길이라 곽바통님의 독지휘자절구하니 학궤도 방차라
상할 팔모 천기른 지제배야람 시창태즉 군현께 욕상진하느님 삼양지지 욕진동야람 고로취 모여 휘정지성이라 지체배는 상진야람 초구는 발 모여라 이 귀휘로 정인이 길하니라. 이 초구효는 원래 처음 그 초구 자리는 거의 다 중심 세력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질이 어떤지는 아직 검증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돌아가는 형세가 아랫사람이 얘기하고 윗사람이 부드럽게 받아주는 형상이란 말이죠. 통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구는 발 모여라. 첫 번째 이게 양요로서 출발선인데 자꾸 올라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위에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형도 정직하고 곧고 강하고 또그 위에 형님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오라는데 셋이 같이 가십시다 하는 그런 형상이다 보단 말이죠. 그래서 발 모여예요. 이 모자는 띠 모자예요. 띠 우리 띠대라고 하잖아요. 잔디. 발자는 뽑을 발자니까 잔디를 뽑으려고 하는데 엿자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잔디를 뽑으려면 띠짱이라 해서 왜 띠짱이 막쭉 붙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인지라 이 귀희로 정인이 휘자는 무리 지을 휘자예요. 그 무리 지은 것으로서 정 나가는 것이니 길하니라. 이건 뭐냐면 바르고 곧고 굳은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가지고 야 우리 참 좋은 세상 돼가고 있으니 우리 나가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지. 초이 양효 거하니 초효가 양효로서 아랫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시유 강명지제이 제하자야라. 이 양효니까 강하고 그죠? 하늘 깨니까 밝고 양명의 재질로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시지 비제 군자태의 궁처요. 때가 시기상으로 비색할 때가 되었다면 군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물러나서 궁처예요. 궁지에 저 구석쟁이에서 처하고 있을 것이고 시기태즉 시점이 이미 기자요. 이미 태동하기 시작하는 통태하기 시작하게 되면 치제 상진자라 뜻이 위로 나가고자 하는 데 있더라 이거죠. 야 이런 때내 능력 발휘를 해서 더 좋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나서는 때다 이거죠. 군자 지진의 필 여기 북유로 상 견원을 여 모지 근년하야. 군자가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북유 그 친구의 무리들과 더불어 상 견원을 서로 이끌어주고 응원해주기를 여 모지 근년하야. 저 잔디를 뽑을 때 잔디의 뿌리와 같아서. 밝히 이르면 그 하나를 뽑으면 결련이 교이니 서로 이끌어서 연결된 채 일어나게 되잖아요. 띠를 하나 뽑으면 뿌리채 뽑히니까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엿자는 이 엿자는 근지상결련자라. 뿌리가 서로 이끌어서 연결된 것을 말한다. 고로 이위상이라. 그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모습인데,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띠를 뽑을 때 옆에 있는 뿌리까지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걸로 형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휘는 류야니, 휘자는 무리류자의 뜻이에요. 현자 이기류진하야,
현명한 현인들이 그 현명한 무리들과 더불어서 나서게 되어서 동지 이 행기도라 뜻을 같이 하여 그 도를 실행하는지라 시 길려라. 이렇기 때문에 기란 상황이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서 류유상족이라는 말 아시지요?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똥은 똥끼리 모이고 돌은 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돌석자 세 개 모으면 돌쌓을 뇌짱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슴은 깨끗한 건가요? 사슴이라는 거는 깨끗하지 못한가 봐요. 지저분한가 봐요. 그래서 사슴 독자 세 자가 모이면 추자 되잖아요. 거칠 추자. 그리고 뭐. 군자 지진에 군자가 진출함에 필이 기르니 반드시 그 친구들 그 류로서 하니 불류 지제 상선하야 다만 뜻이 서로 앞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 앞서는 데에 두어서 나고 여선이요 더불어 선을 하는데 즐거움만이 아니고 실내 상내이제라 실상 서로 의뢰해서 굴라는 그 세상을 구제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군자가 조정에 나선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선다는 것은 군자라는 말을 붙였다면 자기 사리사욕을 이미 떠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뜻은 자기가 남보다 앞서고 잘나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서로가 서로 힘을 끌어줘서 세상 전체를 한번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이거예요. 고로 군자 소인이 미유 능 독립 불례 부무지 조자야라. 그래서 군자와 소인배가 군자들과 소인들이 미유 능 독립 그 홀로 서서 친구들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 뭔가 이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다 군자도 옆에 군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소인도 소인배들끼리 뭉쳐야 좋은 일도 이룩할 수 있고 나쁜 일도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거죠. 자고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고로 옛날부터 군자 특위직 군자가 지위를 얻게 되면 천하지현이 천하에 있는 현인들이 쉬어 조정하여 조정에 모여들어서 동지협력하여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서 이성 천하지태요 천하의 태통한 세상을 만들었고 소인이 제위직 소인배들이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불초제 병진이니 이 불초는 현불초라고 하잖아요. 현은 현명한 사람, 불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초한 사람들이 아울러 진출하니 연후에 기, 당이, 승이, 천하, 비의니 그렇게 진출한 뒤에 그 소인배들의 물이 진 게 당이지요. 주의불비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그죠? 주의불비. 군자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하지만 이렇게 소인배들처럼 당을 짓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제 그 당들이 그 당의 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천하 비위라 천하가 비색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니 개 각종 기류하라 다 각기 그 무리를 따르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군자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군자의 눈에는 군자가 보이는 거고 소인의 눈에는 소인배들이 눈에 보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추천, 등용,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양 제하야 세 양효가 아랫자리에 있어서 위에는 곤궤가 있고 밑에는 건궤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상년이 지나니 서로 연대를 맺어서 진출하는 것이니 발모 연녀지상이니 그것이 마치 띠 잔디를 뽑을 때 서로 뿌리가 얼기설기 엉켜있는 상황과 같으니 정행지 길려라. 이 정자는
여기 정행지길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 정행할 때 정자는 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무엇하러 가지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정행지길은 전쟁터에 나가는 길,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행하는데 길하다. 이게 뭐예요? 군사들을 쫙 같이 연대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풀이한 걸로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전은 그렇게 안 하고 정자를 그냥 간다는 걸로 풀이한 거예요. 가는 데 있어서 길하다 이렇게 했고, 본인은 청행지 길이다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전쟁이라는 이런 큰 군사가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 그 일에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점자 양강 즉 점친 사람의 속성이 양이면서 강하다면 기청이 길이다. 그 가는 것이 길하다. 곽박동림의 이 곽박동림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 하면, 곽박주가 있어요. 곽박은 사람 이름이에요. 곽박이 이 주역도 줄을 달고 노자라든 이런 쪽도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배예요. 한참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동림이라는 책에 동림이라는 책에 이 초구효를 읽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초구는 발모여 이기휘니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독지휘자 절구 아니에요. 읽기를 휘자에 이르러서 구절을 끊었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구는 발모여라 이렇게 끊었잖아요, 구절을. 근데 이 곽박이라는 분은 발모여 이기휘 그렇게까지 구절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아래 궤도 이와 똑같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말 발모정길이라는 그 말은 지재미해라,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뜻이 밖에 있다는 말은 뭔가요? 이 양효들이 위로 진출진출해서 자기 본연의 하늘은 위에 있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있다 그 말이에요. 시 장태즉 군현계 욕상진하라니, 시기가 장차 태통하는 시기가 돼가고 있다면 여러 현인들이 다 위로 진출하고자 하나니 삼량지지 욕진이 동나라. 이세 양효의 뜻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서로 같더라 이거죠. 고로 취모 취무여 휘정지 길이라. 그래서 모여 휘정이라는 상을 취했다는 거죠. 지재미는 상진자라, 뜻이 밖에 있다는 것은 의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